트레이더스에 갔더니 그 찜용 돼지갈비를 한 팩을 세일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람수가 그나마 작은 거, 그럼에도 불구하고 3kg였지만 그걸 사왔어요. 사와서 솔직히 이런 찜용 돼지갈비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매운 돼지갈비찜. 너무 맛있잖아요. 그래서 매운 돼지갈비찜도 하고 또 일부분은 포 떠서 돼지갈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매운 돼지갈비찜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번 요리의 컨셉은 간단함이에요. 전 언제나 간단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지만 이거는 평소보다 더 간단해요. 제가 갈아 만든 배 음료를 좀 요리나 김치할 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것도 설탕 대신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데쳐내서 양념할 때 그 갈아 만든 배 음료 다 넣고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해요. 양념이 고추장, 간장, 감칠맛을 위해서 액젓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만 넣어서 졸여줬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설탕, 올리고당, 알룰로스 등으로 단맛을 맞출 필요 없이 이 한 캔이면 단맛이 충족이 돼요.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이거 만들면서도 앞으로 매운 돼지갈비찜은 이 레시피로 정착 이렇게 제가 식구들한테 선언했는데 진짜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어져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숙주 한번 넣어보세요. 저희 집 딸이 이 매운 돼지갈비찜할 때 제가 숙주를 넣어서 살짝 익혀줬거든요. 너무 맛있대요. 진짜 맛있대요.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삭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잔열로 익히시고요. 좀 약간 푹 익은 걸 좋아한다는 분들은 약간의 열을 가해서 더 익혀주면 좋으세요. 이건 뭐 취향에 따라서 드시면 되신데 이 숙주가 매운 돼지갈비찜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진짜 적극 추천해 드려볼게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